역캠 바로 나 김예림.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민진 이사가 나를 많이 아낀다니까요. 민진 이사랑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부자의 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캠 까고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QWR 또 M카 이어서 음중까지 1위 했더라? 지금 대박 아닙니까? 이번에 내가 그 좋다고 얘기한 내 이름 맑음 데뷔 후에 첫 지상파 음악방송 1위 차지. 진짜 대박이다. 아 마젠타 자랑스럽다. 자랑스러워. 어? 너무 대견해요.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? 아유 한 솥밥 먹는 한 식구시잖아. 한잔해. 아 그리고 진짜로 노래가 다 너무 좋아. 목마랄. 축하 기념으로 젠타님이랑 전화 한 번만. 죄송합니다. 나 제 앞자리도 모릅니다. 그래도 야 같은 소속이면은 뭐 된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김예림 아이돌 뮤비 출연했잖아요. 어? 출연했잖아. 어? 증명했잖아요 님들아. 억까가 심하시네. 야 오랜만에 온사이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볼까? 온사이드 컴퍼니. 아 영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. 야 뭐야? 아니 김예림 제일 앞에 있는데? 기영님은 니 손인가? 아, 어 아닌데? 야 미쳤다. 김예림 1번에 놓은 거 봐봐. 와 내 진짜 학창시절에도 1등 못했는데 나 여기서도 인정받네. 잠깐만요. 방출 순서라니요?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야! 야 맞는 것 같은데? 지문별 3번에 올라와 있는데? 야 방출 순서인 것 같은데? 아 씨 뭐야? 아 랜덤이잖아! 잠깐만. 야 근데 오! 야 진짜 뭐 키자마자 바로 나 걸렸어? 뭐야 진짜 신기하다. 오 진짜 랜덤이네? 휴 다행이다. 진짜 방출 순서인가 싶어가지고 살짝 쩔었거든요. 야 근데 되게 많이 영입됐는데? 어 우리 승빈이. 아 쿠빈. 윤노카스. 윤노카스. 아 수련. 대박이다. 장난 아닙니다 님들아. 예? 예 이 정도 있으면은 올스타급 아닙니까? 아니 회사 규모가 점점 커져. 아 이런 라인업에 김예림 딱 있지 않습니까 님들아. 아,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MCN 4대 기획사 들어가겠는데? 지금 MCN 3대장 누가 있어요? 샌드박스, 두 번째 다이아 TV, 세 번째 트레저 헌터. 사실 네 번째 온사이드 4대장으로 들어가도 되겠는데? 트레저 헌터 가자고. 근데 트레저 헌터에 형섭이 있는데 아니야? 가즈민만 온사이드 딱 들어오면은 또 트레저 헌터도 나이트 하겠는데요? 아 뭘 통수 칠 생각 중이에요.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. 에? 국민의힘 입당하자. 최초 국민의힘 뭐 야! 망치 부인처럼 늙기 싫어서 내가 이러고 있다잖아. 김예림 정치 안 해요. 내가 안 해요. 돈 더 준다면 통수 칠 거면서 그거는 맞지. 그건 맞지. 야 돈 주는데 안 해? 돈 주면 빤스도 벗어. 우리 조윤기 대표님 이러다가 한남동에 사업 크게 짓겠어. 엔터 3대장 누구 있습니까? SM, YG, 그리고 JYP. 근데 지금 제일 누가 제일 잘 나가? 하이브의 방시혁이 제일 잘 나가잖아. 이러다가 조용기 대표 의장 되겠어? 야 근데 진짜 우리 회사 하이브랑 되게 비슷해. 민희진 또 있어요. 사실 조용기는 실세가 아니야. 그러니까 사실 이주연 씨 이분이 실세고 이분이 민희진 포지션이고 조용기는 바지야 바지. 민희진 이사가 이 회사 꽉 잡고 있어. 어? 진짜 권력자라니까? 아 왜냐면은 옛날에 다른 MCN에 있다가 이거를 회사를 설립한 건데 키워낸 그 역캠 명단만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님들아. 장난 아니에요. 완전 이름 되면은 와 씨 진짜? 완전 S급이라고 불리는 그런 역캠들을 다 키워냈다니까? 거의 역캠 그 역캠의 유진스야 유진스. 아 누구누구 키웠냐고? 아이 제가 이름은 따로 얘기 못하는데 말하면은 너희가 다 알만한 그런 역캠들이야. 최대! 차세대 역캠! 누구 지목했는지 아십니까? 그건 바로 나! 김예림! 김예림을 지목했다는 거 아닙니까? 에? 이제 예림씨의 시대가 올 겁니다. 예림씨 제가 신경 써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왜 와이? 그건 나도 모르지. 그냥 어? 이 민희진 이사가 봤을 때 와
요년 요년 물건이다. 1년 잘 키워놓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핫딱가리 하겠다 생각한 거죠. 성과는 장난 아닙니다. 그 정도예요. 하 씨발 또 못 믿네 이 새끼들. 아니 그러니까 진짜 민희진 이사가 나를 많이 아낀다니까요. 엄청 아껴 나를. 증거요? 하씨 열받네. 민진이 이사랑 전화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해보자고요.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. 주작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캠 까고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화번호 어딨노? 어 자기야. 아이고 주현 씨. 네. 아이고 오랜만입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아유 잘 계시지? 예. 아 예. 아유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예. 안부 인사차 전화 드렸습니다. 아 진짜요? 예. 예. 아 네. 아 온사이드 컴퍼니 지금 알아보기 컨텐츠 하고 있는데 예. 그 혹시 회사에 뭐 새로운 소식이나 영입되는 크리에이트 없습니까? 큰 소식 혹시 어떡하지? 근데 저희 이사 가요. 아 이사 가요? 그러면은 네. 제가 한번 놀러 가야 되겠지. 좋아요. 근데 얘네는 지금 옷이 뭐예요? 옷이에요? 옷이에요? 아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. 아 진짜요? 그 혹시 그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네. 광고는 뭐 가슴 혹시 짱크다. 네. 어떻게 됐지? 광고 그거 드랍됐어요. 아 그렇지. 그 저한테 네. 광고 주는 게 좀 그렇죠? 그런가 봐요. 아, 예, 예. 알겠습니다. 뭐야, 대화 종료하려 해요? 아닙니다. 그, 뭐, 광고 제한테 주는 게 좀 그렇긴 하죠. 그, 혹시 연말에 회사에서 뭐, 파티 같은 건 따로 안 하십니까? 파티 하면 오시나요? 가면 쓰고 오시나요? 아, 예, 다 해야죠. 제가 지금 드레스도 준비해놨거든요. 네. 그, 뭐, 합니까? 하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 아니죠? 들켰노. 아, 제가 또 거기 참석하는 건 또 좀 그렇지. 아니에요. 오셔야죠. 저희 대표 크리에이터인데. 어머나. 아이고. 네, 연말에 열리면은 좀 알려주세요. 날짜. 좋아요. 아, 네, 좋습니다. 지스타 때 봬요. 아, 지스타가 또 열립니까? 네, 11월 말에 부산에서 해요. 아까 아무런 행사 없다고 하셨는데 모르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? 아닌지. 아, 그 광고 섭외가 돼야. 아. 알겠습니다. 예, 아예 네. 들어가세요. 네. 예. 아니, 지스타가 있는지는 제가 전혀 몰랐는데, 부산에서 지스타가 열리는데 저를 초대를 안 했다고요? 빡빡 하시라잖아? 아이, 눈치 좀 챙기라고요. 근데 민진 이사가 많이 바쁘긴 해. 나한테 지금 뭐 신경 써줄 겨를이 없잖아. 맞잖아요 그거는. 우리 집 회사에 이렇게 잘 나가는 뭐 마젠타 있고 뭐 쿠빈 있고 있는데 김예림한테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신경 써줍니까? 맞잖아요 님들아. 하 씨발 진짜 눈치 없네. 하 이 대진연 진짜 올 줄 몰랐네. 너 나가. 아니라고! 나 전화한다고!